네 거래 맘대로 쳐. What's today's topic? What's all about it? Let's hop right in. 예, 오늘도 idioms from head to toe, 머리에서 발끝까지 idiom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몸의 신체 부위에 해당하는 부위를 알려드리고 있는데 오늘 그 중에 tongue 편입니다. Tongue, tongue이에요. 혀가 tongue인데요. Tongue 아닙니다. Tongue 한번 가보실까요? 우리 혀 놀리는 거 많이 하죠. 이 텅에 관한 것도 참 유용한 표현 많아요. 한번 보실까요? I was completely tongue-tied. Tongue-tied. 아유, 혀가 묶였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긴장이나 수줍어가지고 말이 혀가 묶인 것처럼 말이 막혀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입이 안 떨어질 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I was completely tongue-tied. 말이 안 떨어지면 답답하지요? 예, tongue-tied. 입이 안 떨어지네요. Next 표현 가보실까요? I just got a tongue lash. Tongue lash. Lash 한번 나왔는데요. Lash는 채찍질 끈이에요. 그래서 tongue lashing 하면 뭐는가요? 혀를 한번 채찍으로 맞은 거예요. 그럼 이건 뭔가요? 심한 야단 꾸중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입 놀려서 꾸중 들은 거랑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I just got a tongue lashing. 야단 심한 꾸중 엄마한테 들을 수 있죠? 누구한테 들을 수 있죠? Tongue lashing입니다. 자, oops! A slip of the tongue. Oops! 똑같은 거예요. Oops! A slip of the tongue. A slip of the tongue. 아우, 저런 혀가 slip, 미끄러진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얘기인가요? 말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저런 하지 말아야 할 얘기를 했어. 말실수야. A slip of the tongue. 기억해 두세요. 또 이 표현도 많이 써요. Cat got your tongue? Cat got your tongue? 응? 고양이가 너 혀를 먹었어? 이런 말인데요. 무슨 뜻일까요? 왜 말 못하죠? 왜 묵묵부답입니까? 왜 말하지 못하죠? 이럴 때 말하는 거예요. Cat got your tongue? 굉장히 많이 쓰여요. 알아두시고요. Hold your tongue. 너의 입을 가만히 있으라니까. Bite your tongue. 너의 입을, 혀를 깨물어라. 이런 말이니까 뭐예요? Lip. Bite your lips. 똑같은 말이에요. 즉, 잠자고 있어. 잠자코 있어. 잠자고가 아니라 잠자코 있어. 하고 싶은 말을 참아. 이런 말입니다. Hold your tongue. Bite your tongue. 입을 깨물어. 입술을 깨문다고 우리 하는데 입술 영어도 bite your lips. 립에서 나왔는데요. 똑같은 말이에요. 혀를 깨물어. 입술을 깨물어. 가만히 말하지 말고 참고 있어. 이런 말입니다. 유용하시죠? 다음 표현 tongue 이어집니다. 예, 다시 한번 보실까요? It's on the tip of my tongue. It's on the tip of my tongue. 이 혀 끝까지 나왔어요. TV 끝이지요. It's on the tip of my tongue. 뭐예요? 말이 혀 끝에서 맨 뱅뱅 돌고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막 아 그거 있잖아 할 때 It's on the tip of my tongue. 아 막 말하려고 하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는 때 저도 이런 경우 많은데요. 성격 급한 사람이 이런 말 많이 나요. 저도 참 많이 급한데 이거 하면 또 더 말이 빨라져요. 왜냐면 길게 찍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저 내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말이 빨라지는데요. It's on the tip of my tongue.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I told 10 tough tongue twisters. 자, tongue twister는 우리 동화책에도 많이 나오고 특히 뭐 그 닥터 수스의 책에 많이 나오죠. Tongue twister. 우리 공장 장장장이 공장 장장 간장장이다. 이거예요. 바로 혀 꼬인 발음. 영어에도 뭐 I went in the seashore, she shower. 이거 저는 이런 거 진짜 못하는데요. 그런 겁니다. 비슷한 발음끼리 묶어놓는 거. Tongue twister니까요. 혀 꼬인 발음. 그래서 I told 10 tough tongue twisters. 그러면은 아우 열 번이나 그냥 말 자꾸 혀 꼬이게 말했어. 이런 말이에요. 그럼 next 마지막입니다. 혀. My tongue is wagging. 어머 내 tongue이 wagging. Wag 개꼬리가 흔들리는 걸 wagging이라고 하는데요. 개가 꼬리 흔들 때. 근데 텅이 이렇게 막 꼬리 흔들듯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뭔가요? 실세 없이 짓거리고 계속 말하는 것을 놀려대는 이 혀를 놀려대는 걸 wag 했다는 건데요. My tongue is wagging. 그만 stop
it! 이렇게 말이 나오고 싶은 정도인데요. My tongue is wagging. 쉴 새 없이 짓거렸다. 이런 말입니다. 아, 어떠신가요? 오늘 도움이 많이 되고 일상생활에서도 알아두면 유익한 표현 많으니까요. 꼭 알고 써보세요. 아이와 함께도 써보시면 될 거고요. 기억해 두시고요. 구독해서 다음 편에 계속 이어집니다. From head to toe. Bye!